크리스마스를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이곳.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다는데요. 아주 가슴이 뛰어요. 아까부터 있어요. 신날 것 같아요. 부푼 마음 가득 담아 출발. 과연 어떤 행복한 일들이 기다릴지 기대가 됩니다. 유람선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강바람을 맞으며 보는 아름다운 야경인데요. 언니랑 나와서 이렇게 야경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언니랑 와서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소녀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유람선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뷔페. 30여 가지가 넘는 음식들이 끝없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데요. 싱싱한 해산물부터 파티에 빠질 수 없는 고기까지 푸짐하게 차려진 뷔페. 자, 이제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담아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연말이라 이런 선상에 와서 크루즈 여행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이 맛까지 좋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다들 맛있게 드시는데, 자, 우리 꼬마아이 맛이 어떤가요? 완전 맛있어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연말이라서 이렇게 저녁도 먹으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 가져서 좋아요. 행복해요.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줄 우와. 전문 공연단의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의상부터 시설을 잡아끄는 춤 사위와 무대 매너까지 이 정도면 콘서트가 부럽지 않은데요. 디너쇼죠, 디너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익숙한 캉캉춤으로 흥을 돋아주면 이제 무대 앞으로 나오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게 된답니다. 몸치면 어떠하리, 넘치는 흥만으로도 무대를 장악하기엔 충분합니다. 충분해. 공이 좋네요. 신나는 공연으로 무르익어 가는 밤. 여기 연인이라는 한 번쯤 해본다는 유람선 대표 포즈도 빠질 수 없는데요. 파티, 연말 모임뿐만 아니라 프로포즈 장소로도 제격이라는 이곳. 오늘도 한 남자의 용기 있는 고백이 있다는데. 영화 아니 영화? 보기만 해도 설레이는 이 마음. 아, 주인공이시구나. 제가 부끄러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뭐라고요? 고프로는? 아, 자동차 보고 해. 아, 좀 예쁘게 쓰시지. 이미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진짜 로맨틱하네요. 키스해! 두 사람을 축복하는 이 순간, 때 맞춰 등장하는 유람선 여행의 하이라이트.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넋을 놓고 보게 되는 불꽃 놀이는 황홀함까지 느껴지는데요.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간 듯 행복한 기분입니다. 멋있어요. 아, 너무 예뻐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겨울밤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불꽃 축제. 아름다운 불꽃과 함께 행복한 밤도 깊어갑니다. 새벽에도 올게요. 오늘 밤에 빡 짤 것 같아요. 웃어요.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뜻깊은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